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저희 집에 있는, 제가 애정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작은 방에 옹기종기 잘 모여있는데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구독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즉흥적으로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공개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바로 불개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불개미가 와 진짜 속 터져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직 많이 있긴 한 것 같지만 이거는 거의 100분의 1 정도 개체의 수인 거고, 여기 원래 꽉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 번식이 좀 잘 안 돼서 그게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저쪽 보면은 아직 여왕개미도 있고 아직 뭉태기로 한 수백 마리가 있긴 한데 계속 줄고만 있지 이렇게 번식이 안 돼서 불개미는 정말 아쉽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조금 이따 멸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내년에, 아니 올해 2023년도에 다시 채집을 해서 도전을 할 겁니다. 제가 불개미를 2-3년 정도 한 구체를 굉장히 잘 키우다가 자연에 다시 방생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번식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여기 방입니다. 여기 방이 사육방인데 여기서 개미 키우면서 제가 자는 방이에요. 그래가지고 개미랑 가끔 눈 마주치면서 깨기도 하지만 무튼 여기에 이제 더러워요. 짜잔. 네,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고 여기 이제 멘티스 시리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요요요요 돌진형. 아우 얘네는 항상 제 손을 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 친구죠. 자, 멘티스 시리프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바지락이나 이제 조기 같은 거 그냥 한 방에 깨서 그 안에 있는 속살을 잡아서 먹고, 갑각류 같은 거를 이제 사냥해서 먹는, 갑각류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강한 공작개까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기는 선물 받은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키우는 바로 육식송사리. 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한 쌍이 있죠. 지금은 굉장히 겁이 나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밤 되면은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밥도 잘 먹어요. 밥 한번 제가 먹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생이새우랑 이제 제브라다니오라고 하는 이제 송사리과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이제 먹이용으로 제가 구매해 왔거든요. 생이새우는 먹이가 아니라 이끼 제거용으로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와 벌써 사냥 성공했네. 아 근데 못 봤어 제대로. 와 사냥 성공했다. 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벨로네속스라고 해서 전세계 한 속, 딱 한 족만 있습니다. 플로리다 가서 잡은 적이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웠던 그 송사리인데 한국에서 제가 키우고 있어요. 네, 이런데 보면은 열심히 먹어주고 있습니다. 생이새우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두면은 굉장히 이제 관상용으로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묘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뭔가 가만히 있어도 수조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도 가물치 찬나 안드라오가 있습니다. 아 낮에 너무 역광이 심해서 저녁에 찍어요. 와 정말 이쁘죠. 얘는 지금 암컷인데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 가면서 조명을 여기다 키고 갔다 왔거든요. 물에 영양분이 많았었는지 와 이끼가 엄청 늘었습니다. 오 저기 뒤에 수컷. 이 가물치들은 제가 이번에 번식하기 위해서 입양을 해와가지고 수컷은 키운 지 지금 3년 넘게 사육하고 있고, 이 암컷은 저랑 함께한 지 한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알몬드 잎을 넣어주면 이제 pH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이끼가 지금 너무 많이 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끼가 나는 거는 물에 있는 어떤 질산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끼가 나는 건데요. 와 근데 지느러미랑 발색 올라온 거 보세요. 지금 최절정 제일 이쁠 때입니다. 자 점프 한번 하자 빨리. 안 하네요. 원래 하거든요. 귀여워. 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기다리네요. 근데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핸들링도 조금씩 하고 했었거든요. 자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 가물치나 이제 물고기들도 어느 정도 핸들링이나 이런 거를 친숙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번식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힐링 아쿠아라고 우리 푸른 상어님이 운영하시는 곳에 이제 전량 가지 않을까 싶은데 대야 가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먹이용 물고기를 많이 넣어둔 거 아시죠? 자, 보이시나요? 오, 저기 한 마리 남았네. 여러 마리 넣었는데 애들이 배가 엄청 빵빵해진 거 보이시죠? 사냥을 다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아로마딜로, 거드테일 아로마딜로 리자드를 지금 여기는 한 6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요. 샵에 더 있는데 애들이 너무 숨어 있어서, 야, 한번 꺼내볼게요. 야, 얘는 수컷이에요, 수컷. 진짜 멋있죠? 아, 얘네는 진짜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 그때마다 인기가 너무 좋아요. 얘는 수컷이고요. 암컷이 있고, 여기 새끼가 있는데, 새끼가 진짜 많이 컸어요. 와, 여러분들. 거스테일 새끼가 지금 태어난 지몇 개월 되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작았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참고로 저는 아기 맞춤형 밀웜이나 먹이를 챙겨주지 않았거든요. 그 어미들이 약간 씹어서 이유식처럼 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이 거드테일 아르마딜로가 현금가로 2,200만 원까지 한 쌍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베이비 자체도 한 700만 원 되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진짜 연락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분양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기 위아래로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두 그룹 다또 짝짓기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이 돼가지고 여기 위에서도 나중에 출산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또 새끼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안 보거든요. 아, 여기 있네. 아유, 배가 왜 이렇게 크냐? 그쵸? 짝짓기해서 배가 이렇게 커요. 배가 크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야. 지금 이렇게 무는 게 대손을 물려. 오오. 대손으로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시그니처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배가 크죠? 그냥 살찐 거보다는 임신일 가능성이 좀 커요. 눈이 요래 생겼어요. 눈만 보면은 공룡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썬게이저라고 제일 드림 종인데, 꿈의 종인데, 거드테일 다음으로 굉장히 썬게이저라고 좋아합니다. 썬게이저는 진짜 커요. 뭐 50cm까지도 꼬리까지 하면 엄청 많이 커지기 때문에 사육장이 더 커야 돼요. 나중에 썬게이저도 입양을 해서 많으면 두 쌍, 세 쌍도 하고 싶네요. 아, 그리고 여기 사육장이 하나 더 있죠? 여기에는 바로 타란툴라 70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코트라 블루바본이라 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합수사육이 되고요. 이제 유네스코로 지정된 곳에서 살아갔는데, 실제로 너무 이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년 하는 건데, 올해까지 하면 이제 4년차인데, 4년차에는 더 제가 더 많이 키워서 방생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주홍거미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번식하려고 한건 아니고, 요번에 주홍거미 서식처에 가니까 완전 서식지 파괴가 제대로 돼서 채집을 제대로 못했어요, 채집을. 그래서 암컷만 두 마리 잡았는데 그중에서 작은 암컷을 데려왔거든요. 나중에 키워서 번식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했는데, 그 작은 암컷이 우연찮게 산란을 했는데 유정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마리 정도의 주홍거미가 번식이 됐는데, 왜 보호종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서식지가 굉장히 제한적이면서도 수컷,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주홍거미 완성체 수컷이거든요. 굉장히 이뻐요. 얘네들이 특이한 게 암컷이 산란을 하고 유체가 부화하면 자신의 몸을 흐물흐물하게 해서 유체들한테 자기의 몸을 영양분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새끼들이 어미를 먹고 자라나는 특이한 거미면서도 멋있는 원시 거미 중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더 키워서 방생을 할 겁니다. 저 4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 좀 해줘요. 맨날 뭐라만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요거는 구독자분이 자연에서 채집한 장수풍뎅이 유충을 저한테 수십마리를 주셔가지고 세팅을 해서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있고요. 영상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상에 다 나갔는데, 짠! 이 도깨비 거절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물론 아종이 있어요. 다른 이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도 도깨비 거절이가 사는데, 키우는 재미 그런 건 없지만 번식하는 그 많아지는 그 뿔리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그래도 나름 이 코카소스 장수풍뎅이라고 있죠? 그 친구처럼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굉장히 작고 앙증맞은 친구죠? 제가 키우는 거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 지금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곰팡이가 또 고생났네. 톱사슴벌레 유충을 제가 키우고 있어요. 수컷 2마리, 암컷 4마리 합사해서
사육을 하고 있고 번데기방을 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털구강 사슴벌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남 지역에서 발견이 된 굉장히 소형종의 왕사슴벌레인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그 친구가 산란을 해서 애벌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은 곤충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자, 하도 타란툴라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이를 줄 때 그냥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도 70마리가 있어서 한 마리씩만 먹어도 모자라요. 또 뿌려야 돼요. 이따가 보면은 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거든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예전부터 키우고 있었던 정갈이 있는데 진짜 작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특이한 정갈이에요. 드워프 우드 스콜피언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형종의 정갈인데, 얘는 되게 특이한 점이 바로 처녀 생식을 합니다. 아, 얘 슬슬 나옵니다. 오, 여기만 해도 세 마리 나왔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놀랍지 않나요? 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요. 자, 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70마리가 100마리 되는 건 뭐 시간 문제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생물들만 키우는 편이에요. 저기 우파로파가 있는데, 저 우파로파는 지금 저희 직원분께서 데려가신다고 약속이 돼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저온종에서 키우면 저온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온도 있는 데서 키우면 온도가 있는 데서 적응을 또 잘합니다. 어느 정도 시력이 있어서 지금 밥 달라고 지금 계속 오는 건데, 한 며칠 안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아이, 세상 떠난다는 게 아니라 주인을 찾아서 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블랙나이트를 제가 지금 열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베이비 때 와서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컸습니다. 정말 멋있는 색깔을 지니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썬블루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갤럭시라는 친구도 좋아하는데, 블랙나이트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육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해서 나중에 알리려고 번식도 많이 해보려고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와,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선물 받은 건데, 개미입니다. 개미. 아우, 맛있어. 벌써 그냥 눈으로 봐도 맛있다. 오픈할게요. 하나 둘 셋. 불개미 다음으로 좋아하는 개미예요. 바로 짱구 개미입니다. 지금 여왕개미가 5마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일개미들이 있는데, 일개미들이 전형적으로 머리 크기를 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크죠. 그 이유가 바로 씨앗을 먹고 자라는 되게 독특한 개미인데요. 이 개미를 제가 키우는 이유는 청소하기도 굉장히 손쉽고, 먹이가 이제 씨앗이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씨앗 봉지 하나만 사서 주면은 이렇게 애벌레를 잘 키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물고 있는 것들이 이게 바로 씨앗이에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일개미가 두 마리가 세 마리밖에 없었는데, 겨울에 동면 안 하고 천천히 뒀더니 얘네들이 조금씩 번식을 했어요. 자, 무튼 저는 이런 생물들을 집에서 오밀조밀 키우고 있어요. 이게 하나같이 다 보여드리려니까 좀 부끄럽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털보왕 사슴벌레 유충들을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몇 개만 뜯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톱밥을 넣어놓고 유충이 작다 보니까 푸딩컵에 길러도 충분히 성충이 되는데, 다 부으면 여기 성충이 나오죠. 오, 우와, 왜 이렇게 크게 나왔어? 뿔이 긴 수컷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키운 친구고요. 턱이 이 정도면 긴 겁니다, 여러분들. 저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넣어놓고 다시 톱밥을 넣어놓고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번데기방이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자, 과연 뭐가 나올까? 기대. 이번에 아파트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이구야, 이번에도 대형급 수컷이 나왔습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곤충이 인연은 놓지 않고, 저는 이제 지금 파충류도 절지류도 많이 기르지만 곤충이 최고예요. 제일 아직도 동심이 돌아갈 수 있는 곤충입니다. 100만 구독자가 되면서까지도 곤충은 최고예요. 자, 여러분들, 무튼 집에 있는 생물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희 픽시프록 돼지는 지금 샵에 가 있고, 제가 거의 6년 7년째 키우고 있는 피라냐도 지금 샵에 있고, 악어도 샵에 있고, 샵에도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특히 개물가재 머리도 샵에 있고, 늑대거북이 등등 제가 키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집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쳐봤습니다. 제가 진짜 청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킨 거거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